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맷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급락하던 주가에 밑꼬리를 붙이면서 그 저가 매수가 들어오려는 그런 시도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펀더멘털상 분명히 국내 증시는 저렴한 구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악재, 고질적인 금리 인상 리스크, 러시아와 우크라 리스크, 중국의 폐쇄 정책에 의한 경기 둔화 리스크, 이런 리스크들이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빠른 반등도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주 제가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결국은 시장보다는 섹터나 종목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수록 이제 알짜 종목을 고르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그런 알짜 종목은 시장을 아웃퍼포먼하는 성과를 낼 수 있겠죠. 그런 종목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처음부터 잘 차근차근 보시고 적용시키다 보면 어느새 주식 실력이 늘어있고 매매 성공률이 높아지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주식의 정석 또 오늘 강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 강의는 항상 처음부터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 강의 처음부터 차례대로 보시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공부 자료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거나 잘 안 되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평일 장중에 다양한 시황과 종목 관련된 정보들, 그 다음에 제 교육 영상 강의, 주식의 정석 1강부터 최근 강의까지 보기 좋게 정리해놨습니다. 들어오시면 마음껏 보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자료 보시고 영상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도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99강이고요. 네, 실적 분석하기입니다. 제가 이제 90강을 넘어가면서 약간 난이도가 있으면서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강의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법 강의를 계속해서 이제 하다가 뭐 캔들 나오는 강의, 차트 강의 이런 것들을 앞전에 무수하게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레벨이 좀 올라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약간씩 난이도가 있는 강의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딱 받아들이기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뭐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이해 못할 강의는 아닙니다. 차근히 보시면은 초보자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쉽게 반복적으로 설명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네, 실적 분석학인데 이 실적이라는 게 그냥 나오면 땡이지 뭐 분석을 따로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분석을 따로 해야 됩니다. 네, 주식시장에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은 없어요. 네, 뭔가가 나오면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파헤치고 그것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만 주식으로 수익을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석을 할 건데 뭘 분석하냐? 네, 실적입니다. 실적. 실적.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시장에서 더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실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실적을 내는 종목은 주가가 급등하고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급락하고 이런 모습들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뭐 실적이 좋을 종목을 사고 뭐 실적이 나쁜 종목을 팔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쉽게 해서 매매를 낼 수, 수익을 낼 수는 없겠죠. 결국은 이런 실적을 제대로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을 어떻게 제대로 분석하고 매매에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볼게요. 우리가 실적을 분석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결국은 실적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적과 주가의 관계를 한번 체크해보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자, 기업의 주가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 복합적인 요인은 뭐예요? 뭐 경제도 있고, 이슈도 있고, 수급도 있고, 모멘텀도 있고, 오늘 말씀드리는 실적도 있고, 굉장히 많은 요소들, 여기다 다 써도, 꽉 채워도 다 쓰지 못하고 할 정도의 많은 요인들, 복합적인 요인들로 결정이 되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실적 전망에 가장 큰 영향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분석하는데 가장 원초적이면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중요한 분석은 결국은 바로 이 실적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제가 정리를 해놨죠. 기업의 가치는 결국 미래의 실적 가치다. 기업의 가치는 결국 뭐라고요? 네, 미래의 실적 가치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뭐요? 미래의 실적 가치. 그게 지금의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실적 가치를 반영한 게 현재의 주가니까 현재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또 쉽게 말하면 뭐예요? 미래의 실적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닌데요? 근데 주가는 그냥 막 테마 있어도 급등락하고 뭐 어떠한 소식에도 급등락하고 시장 영향도 받는데요? 네, 물론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미래의 실적 가치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제가 본문을 들어가서 천천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실적과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여러 가지 이슈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지만 여기 있는 내용만 파악하셔도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제 포함해서 알고 가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대기업향 공급 계약 이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 삼성전자에 뭔가를 납품하는 계약 공시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종목의 주가는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업에 뭔가를 공급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공급 규모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클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연속될 수 있죠. 대기업이 어떤 기업의 제품을 쓰는데 쉽게 선택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대기업이 어떤 기업의 제품을 쓴다면 많이 살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주문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이 그냥 기업이 아니죠. 대기업, 삼성전자, LG전자, 뭐 현대차 이런 대기업의 공급계약 이슈를 내면 주가가 급등합니다. 결국은 이 공급계약 이슈를 통해서 뭐가 개선될 걸로 보기 때문이에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죠? 대기업이 뭔가 이제 하청업체에 주문을 내면 그 하청업체가 뭔가를 만들어서 대기업에 공급을 하고 대기업은 그 하청업체에 뭘 주죠? 돈을 줍니다. 그죠? 그 돈을 뭐 직접적인 방식으로 줄지 어떻게 줄지 모르지만 어쨌든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기업의 실적으로 연결이 되죠. 결국은 대기업향 공급계약 이슈는 훗날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다. 이 부분이죠.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대기업향 인수 합병 이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뭔가 작은 IT 기업을 합병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작은 IT 기업의 주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이건 실적과 관계없는데요? 실적과 관계가 없을까요? 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000억인 작은 기업을 인수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기업은 이제 삼성전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기업이 삼성전자에 흡수돼서 뭔가 삼성전자 관련된 일들을 하겠죠. 그 규모가 작을까요? 클까요? 엄청나게 클 겁니다. 삼성전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기업이니까요. 결국은 이 기업이 삼성전자에 인수되면서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판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인수합병된다면 결국은 이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내용 한번 볼까요? 전쟁이라든지 평화협상 등 경협주, 방산주 모멘텀. 이거는 제가 이전에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제 김정은과 뭐 대통령이 뭐 회담을 한다. 이러면 경협주가 막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 뭐 방산주, 뭐 빅텍 스펙코 이런 종목들 막 올라가고. 그죠? 이거는 실적과 관계없이 그냥 테마주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남북이 회담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회담을 해서 뭔가 이산가족도 상봉시키고 그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경협사업. 그죠? 남과 북이 함께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협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갈 때 뭐예요? 남과 북이 어떤 사업을 해서 경협 관련주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까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매우 먼 날,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연결한다는 겁니다. 방산주도 한번 볼게요. 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뭐 엄청나게 해요. 뭐 연속적으로 막 하고 막 한반도 근처에도 쏘고 막 이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빅텍, 스펙코, 뭐 한국항공우주 이런 방산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막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단순 테마로 움직이는 걸까요? 결국은 북한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 뭐 미사일 발사, 우리나라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면 우리나라가 궁극적으로는 방산 부분에 돈을 많이 써야겠죠.
이번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 교전으로 인해서 유럽 지역 국가들의 방위비가 엄청나게 증대됐습니다. 일단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러시아 우크라 교전이 벌어지니까 화들짝 놀라서 자주 국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방산 업체가 강해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국내 방산 업체들의 몸값이 좀 올라갔죠. 결국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방산 이슈, 뭔가 이제 위협적인 일이 발생을 하면 우리 자주국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그런 것들을 결국은 누가? 방산업체가 무기를 더 많이 만드는 식으로 해서 방어를 해야겠죠.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실적과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정부 정책 기조라든지 새로운 정책 테마주 같은 걸 한번 볼게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럼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일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원전 관련주들, 그죠? 지금 신정부는 탈원전을 폐기하겠다. 사실상 이제 폐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뭐죠? 원전을 육성한다는 거예요. 원전을 육성하게 되면 원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결국은 수주 증가는 뭐죠? 실적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신정부 주택 공급 많이 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대형 건설사, 중소형 건설사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죠. 이런 정책 테마주도 결국은 실적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죠. 미래의 실적 전망치 변화와 어닝 서프라이즈는 직접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미래의 실적 전망치가 좋아지면은 아까 주가는 뭐를 반영한다 그랬어요? 미래의 주가 가치를 반영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어닝 서프라이즈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면 깜짝 놀라는 좋은 실적 급등하고 쇼크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실적이 나오면 주가가 내리꽂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이슈들 뭔가 실적과 연관성이 크지 않거나 아예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는 테마주, 정책주, 이런 공급 이슈, M&A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실적에 연관성을 둡니다. 그래서 실적을 분석하는 것이야말로 이제 주가를 분석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직접적이고 중요한 방법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요게 있죠. 기업의 실적 가치를 항상 주가가 제대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기업의 실적 가치를 주가가 제대로 반영한다면 우리는 투자에 대한 기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 실적의 가치를 현재 주가가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투자해서 수익을 거둘 수가 없어요.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 가치가 5% 올라가면 정확하게 주가가 5% 올라간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그 주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기업가치 올라간 폭을 주가가 반영을 했으니까. 그런데 기업의 실적가치를 항상 주가가 제대로 반영하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 이 기업의 가치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지만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가치와 주가의 괴리가 발생했죠. 이 괴리를 통해서 우리는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가치 투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시적인 변수 및 수급 영향이나 실적 전망치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크거나 전망치 변화를 주가에 반영하기까지의 시차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변수나 수급 영향,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국내 증시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근데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도 그 불안정한 경제의 영향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 예측이 어렵습니다. 실적 예측이 어렵다는 것은 실적을 예측하는 사람들의 실적 전망치의 편차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기업의 미래 가치와 현재 주가의 괴리가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반영하기까지의 시차.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걸 주가가 바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차를 이용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근데 주가가 여기 있고 기업이 여기, 기업 가치가 여기 있는데 기업 가치가 이렇게 올라갔지만 주가는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가치가 올라간 걸 확인하고 이 위치에서 사면 기업 가치대로 올라가는 주가, 이 정도의 상승폭을 먹겠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내가 실적 분석을 잘 할 수 있어야겠죠. 실적 전망과 주가의 괴리에서 투자의 기회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을 분석해 볼 건데 이 실적 분석도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과거에 대한 실적을 분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실적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과거 실적은 이미 나온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요. 근데 미래 실적은 아직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추정치를 통해서 분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실적 분석을 할 때 과거 실적도 중요하고 미래 실적도 중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분석을 하기는 하는데 내가 어떤 종목, 어떤 성격의 섹터나 종목을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과거 실적 분석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미래 실적 분석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종목의 특성에 맞게 어떤 실적 분석을 더 주력으로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과거 실적 분석은 가치주에 중요하고요. 미래 실적 분석은 성장주에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모든 매매가 다 그렇기는 해요. 제가 주식의 정석에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말씀드린 적이 별로 없긴 한데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당 종목의 섹터, 성격, 테마주냐, 가치주냐, 성장주냐, 실적주냐, 대형주냐, 중소형주냐에 따라서 매매하는 방법, 그 종목을 매매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이것을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한 번에 이해할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이해하실 수는 있죠. 제가 지난 강의에서 이제 시총상위주 매매하기를 했어요. 시총상위주를 매매할 때는 일반 개별주와는 다른 방식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50분 동안이나 강의를 드렸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적 분석은 과거 실적도 중요하고 미래 실적도 어쨌든 중요해서 둘 다 보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종목 성격에 따라서 과거가 중요할 수도 있고 미래가 중요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해서 오늘은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제 과거 실적 분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매매에서 과거 실적 분석이 중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과거 실적 및 기업 자산 가치의 복합적인 평가가 필요하고요. 실적 발표 시 PER 및 PBR에 대한 조정을 시행을 합니다. 자, 가치주 매매에서 과거 실적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가치주라는 거는 뭐예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주가가 쌀 때, 그때 가치주입니다. 이 기업의 가치는 1000억인데 주가로는 시가총액이 700억밖에 평가가 안 되고 있을 때 그러면은 저평가가 돼 있죠. 이걸 가치주라고 하는 거죠. 성장주는 뭐예요? 성장주는 미래 성장 가치를 현재 주가가 반영하지 못했을 때 이 기업은 앞으로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런 예상치,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미래 실적이 중요하죠. 미래에 호실적을 낼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종목을 사는 건데 성장주는 지금 당장은 싸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장주라고 분류하는 종목들 PER 보시면 별로 싸지 않아요. 뭐 제약주, PER 엄청나게 높죠. 게임주, 일반적으로 높죠. 뭐 메타버스 관련주, 로봇주, PER 일반적으로 30배, 50배, 70배, 100배 이상까지도 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기에 형성돼 있어요. 왜? 네, 미래에 이게 성장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미래 성장 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바뀌는 게 성장주니까 성장주는 과거보다는 미래 실적이 중요합니다. 근데 가치주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평가되고 있는 가치보다 주가가 쌀 때 이게 바로 가치주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에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고 실적이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거에 따라서 매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현재 가치와 지금의 주가를 비교하는 게 가치주 매매인 것이고 미래 가치와 현재 주가를 비교하는 게 성장주 매매인 것이죠. 그래서 성장주는 미래 실적, 가치주는 과거 실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실적과 기업 자산 가치의 복합적인 평가가 필요해요. 어떨 때? 가치주를 매매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가치주는 과거 실적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또 기업 자산 가치. 기업이 뭐 토지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뭐 건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분석법도 제가 주식의 정석 지난 강의에서 했기 때문에 지난 강의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 발표가 될 때는 PER과 PBR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바뀌는 PBR도 PER과 PBR도 스스로 조정을 하셔야 돼요. 이 PER과 PBR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실적 분석학입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 강의예요. 후반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강의도 해드리는 거고 무조건 어려운 강의를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해드리는 겁니다.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면은 처음부터 한 두세 번 돌려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식의 정석은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주린이 분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1강부터 보시면 이해 안 가시는 내용은 없으실 거예요. 오늘 제 강의 내용 그리고 제 주식의 정석 전체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있습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거나 잘 안 되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제가 평일 장중에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주식의 정석 강의 1강부터 최근 강의까지 쫙 정리해놨으니까요. 공부에 대한 열망 가득하신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교육자료 받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과거 실적 분석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거 실적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실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요 사이트를 좀 친숙하게 보셔야 돼요. 네, 전자공시 시스템이죠. 포털창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DART, 네, DART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면 기업의 모든 과거 실적 자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뭐 이렇게 종목명을 치시면 되죠. 뭐 삼성전자 이렇게 치시면은 요 밑에 이제 공시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뭐 특별한 내용들, 공급 계약들, 뭐 실적들 이런 것들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싹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과거 실적을 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 가장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요 부분입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 잠정치를 보면 당기 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그다음에 뭐 전기 실적 전기 대비 증감 전년 동기 실적 아주 자세하게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자공시 시스템은 사실 자주 들어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조금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고 딱 가시적으로 딱 와닿지도 않아요. 그 실제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 뭐 주석이고 뭐 연결 재무제표고 엄청 복잡하고 페이지가 몇백 페이지예요. 이걸 다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읽으시면 좋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실력이 좀 많이 쌓으신 다음에 그리고 전자공시 시스템 안에 있는 이런 표에 익숙해지실 때 들어가셔도 되고 요게 이제 정석적인 방법인데 요게 이제 어려우시면 그냥 포털창에 검색하시면 돼요. 뭘 검색할까요? 대기업의 실적 발표는 다 기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뭐 실적 검색하시면 뭐 삼성전자 1분기 매출 77조 역대 최대 기록 뭐 역대급 실적 속 최저가 개미 0.5조 또 죽죽 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포털창에 그냥 검색하셔도 실적은 다 나옵니다. 네, 근데 정석적으로는 나중에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적은 뭐 전자공시 시스템이 됐든 이런 이제 포털창이 됐든 아니면 사용하시는 HTS에 검색하셔도 실적을 보시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매매에서 과거 실적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실적 발표 시 PER과 PBR에 대한 조정까지 시행을 한다. 라는 부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가치주는 기존의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 주가가 싸면 그 종목을 사서 그 종목의 주가가 그 기업의 가치까지 반영이 될 때 요 차익을 먹는 게 바로 가치주 매매다라고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실적,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자산 이게 중요합니다. 현재 가치 대비 싼 종목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과거 실적 분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미래 실적 분석인데 그러니까 미래 실적은 어떨 때 중요할까?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매매에서 미래 실적 분석이 중요합니다. 왜? 성장주는 과거 실적이 뭐 좋으면 더 좋겠지만 과거 실적이 나빠도 크게 개의치 않는 경우가 많죠. 왜? 성장주라는 것은 결국 성장할 기업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 보시면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전기차 업체고 글로벌 시가총액 굉장히 이제 상위권 업체고 글로벌 전기차 1위 업체 또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테슬라는 한참 적자를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전기차 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적자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가치가 높게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결국 미래에 성장할 것이다라는 믿음이죠. 이 믿음을 잘 줄 수 있으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결국은? 미래 실적에 대한 믿음이에요. 적자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은 적자지만 미래에는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죠. 자, 지금 적자 기업인데 미래에도 계속 적자일 것 같아. 그럼 그 기업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올라가기는커녕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어요.
연속 영업 손실로 관리 종목 지정, 상장 폐지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적자 기업이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미래의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죠. 이게 바로 성장주죠. 성장주는 미래 실적 분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미래 실적 분석이 어려울까요? 과거 실적 분석이 어려울까요? 당연히 미래 실적 분석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과거 실적은 일단 나온 거잖아요. 나왔어요. 근데 그거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미래 실적은 말 그대로 미래의 실적을 얼마나 낼지를 예측해야 되는데 스스로 그걸 예측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분석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미래 실적 분석은 주관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죠. 뭐 누구는 이제 내년에 A라는 기업이 뭐 100억 매출 낼 거야라고 예상할 수도 있고 누구는 200억 낼 거야라고 예상할 수도 있고 그죠?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실적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어요. 오차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음식료주, 의류주, 유통주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 예측이 쉬운 편입니다. 어쨌든 옷은 입고 어쨌든 음식은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실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예상치가. 그런데 성장주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실적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당장 실적이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이 시장이 커지면서 실적을 내야 되는데 그걸 예측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예측치와 실제 실적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요. 이거는 뭘로 연동되냐면 주가의 변동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치주는 주가의 변동성이 크지 않죠. 왜? 미래 실적을 전망하기가 쉬우니까 그 쉬운 미래 실적 전망치가 주가에 거의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크게 바뀌지도 않고. 근데 성장주는 실제 실적과 예측치, 그러니까 예측치 대비해서 실제 실적이 크게 잘 나오거나 크게 못 나올 수가 있어서 주가의 변동성도 엄청나게 큰 거죠. 특히 이제 현금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평가 항목의 경우 실적 불확실성도 함께 높아집니다. 이게 바로 주가의 변동성 확대로 연결되죠. 예를 들면 이제 가치를 이제 측정하기 어려운 뭐 두 가지만 딱 들어볼까요? 자, 첫 번째로 특허. 특허가 이게 잘만 이용하면은 진짜 화수분처럼 엄청나게 돈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특허라는 게 아예 무가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해야 돼요. 그죠? 기업의 가치라는 건 존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이제 이런 특허 가치를 판단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거를 예를 들면 뭐 임상 한 이상 정도의 약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임상 이상 정도의 신약. 그러면 결국은 이게 시판되려면 뭐 3상까지 넘어가서 뭐 되든지 아니면은 이제 빠르게 신속으로 이제 통과가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임상 이상까지 이제 넘어갈 듯 말 듯한 제약사가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걸 가치를 어떻게 매겨야 될까? 요게 이제 나중에 시판까지 가면 엄청난 가치고 못 가면 그냥 말짱 꽝인데 현재 시점에서 얼마로 인식할까? 너무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성장주는 미래 실적을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예측은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미래 실적 분석인데 그러면 이제 미래 실적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두 종목인데요. 위메이드는 게임주고 로봇스타는 로봇주죠. 딱 보시면 아실 건데 둘 다 뭡니까? 네,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네. 성장주는 지금 실적은 조금 안 좋지만 미래에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 실적 분석이 중요한데 이 미래 실적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래 실적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실적의 추세를 보는 겁니다. 실적의 추세.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실적이 안 좋지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개선 쪽으로 가고 있다면 미래에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위메이드의 실적을 한번 볼게요. 2019년 말에 보면 매출액이 1,100억입니다. 그 다음에 1,200억, 그 다음에 3,350억, 그 다음에 6,000억 정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예상치죠. 그러면 오, 매출은 확실히 우상향을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영업이익을 보시면 19년에 적자입니다. 여기도 적자예요. 그죠? 그런데 2021년에 흑자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흑자 폭이 커져요.
이런 거죠. 과거에 적자였지만 좋아지는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위믹스라는 이제 코인 때문에 약간의 그 실적의 그 변수가 좀 발생하긴 했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예시를 드는 거예요. 기존의 성장주인데 지금 당장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이 미래에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려면 실적의 추세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로봇스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로봇주인데요. 19년에 매출이 1,700억, 그 다음에 1,300억, 그 다음에 1,400억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매출이 조금 고만고만하네요, 그죠? 2022년 예측치는 없어요, 아예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증권사에서 이제 리포트를 커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근데 영업이익을 보시면 19년에 적자입니다. 20년에도 적자인데 적자 폭이 조금 커졌다가 21년에 일단 흑자전환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22년에 만약에 흑자 폭을 조금 더 키운다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 실적 분석에서는 과거의 실적 추이를 볼 필요는 있다. 추이를 보면 미래 실적을 예측하는데 조금 더 도움은 될 수 있다. 근데 요 정도의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래 실적을 분석하는 데는 이제 전망치를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미래 실적이 어떨지 내가 직접 가서 다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뭐 조선업의 실적을 예측한다고 내가 뭐 바닷가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직접. 그 바닷가에 나간다고 뭐 실적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그걸 기반으로 판단하고 투자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이게 매년 초에는 뭐가 나오냐면 업종별 이익 전망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기사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올해 초에도 나왔고 내년 초에도 나올 거고 내후년 초에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익 성장률이 큰 섹터를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거죠. 근데 업종과 이익 성장률을 보면 이건 올해 자료입니다. 올해 초 자료인데 조선업은 뭐예요? 적자였는데 흑자 전환이 된다. 괜찮죠? 그리고 호텔, 레저, 게임, 반도체, 인터넷 이런 섹터들이 확실히 이익성장률이 크다. 특히 호텔, 레저 같은 경우 이익성장률이 무려 730%에 달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부각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전망은 뭐예요? 네, 증권주, 그다음에 의료 장비주입니다. 특히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그 브로커리지 수익, 그러니까 매매에 따른 그 수수료라고 하죠. 요 수수료 수익이 아직까지 높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고 시장 거래 대금이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가 아주 공격적으로 신용 물량까지 써서 막 주식을 매수했다면 지금은 이제 물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되다 보니까 신용이라든지 미수를 쓰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증권사의 실적 악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증권주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전망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흑자 전환이나 이익이 좋을 것 같은 섹터 내에서 한번 종목을 선정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증권기계 의료 장비 이런 쪽은 약간 좀 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미래에 대한 실적 분석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는 업종 내에서 종목을 선정하게 되면요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망치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는 대기업에 같은 경우 매번 실적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적 전망을 계속해서 수정을 합니다. 실적 발표 직전까지 수정을 해요. 그런데 그 수정을 할 때 별로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고 수정을 하면서 실적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 수정을 하면서 실적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겠어요? 당연히 실적 전망치를 수정하면서 전망치가 높아지는 기업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2월에는 작년 12월에는 올해 1분기 실적이 뭐 100억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올해 1월 되니까 110억일 것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올해 2월 되니까 120억일 것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실제로 이 이상의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실적 전망치가 계속 줄어드는 기업은 쇼크를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주력으로 보시면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을 넘어서는 성과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봐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미래 실적이죠. 미래 실적은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에 대한 분석에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복잡한 표가 나왔는데요. 하나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에 대해서 H증권사가 실적 추정치를 냈습니다. 어떻게 냈는지를 한번 볼게요. H증권사의 실제 자료입니다. 네, 실제 자료예요. 하나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인데요. 일단 1분기는 거의 끝났으니까 2분기부터 볼게요. 2022년 2분기 실적 전망, 3분기 실적 전망, 4분기 실적 전망입니다. 자, 2분기 실적 전망을 한번 볼게요. 이게 단위가 10억 원이에요. 10억 원이기 때문에 10억, 100억이라고 보시면 840억 정도를 2분기에 낼 것이다. 매출액을요.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안 볼게요. 복잡하니까 매출액만 볼게요. 3분기에는 매출액이 얼마일까요? 한 850억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4분기에는 870억 정도를 낼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수치를 잘 기억을 하세요. 하나 머티리얼즈의 H증권사 실적 추정치입니다. 원래는 영업이익도 봐야 되지만 지금 강의니까 매출액만 보는 거예요. 자, 매출액을 볼 때 2분기는 840억, 3분기는 850억. 4분기는 870억을 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요 수치를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똑같은 하나 머티리얼즈에 대한 K증권사의 실적 추정치입니다. 볼게요. 아까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를 봤죠. 그래서 매출액을 보면 여기 볼 때 836억. 그 다음에 3분기에는 902억. 4분기에는 948억을 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아까 H증권사보다 어때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좋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거죠. 아까는 900억이 넘어가는 전망치가 있었어요. 다 800억대였죠. 근데 여기서는 900억 넘어가고 900억 중반대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어요. 다른 증권사를 보시면 어떨까요? 역시 또 다른 수치들이 있겠죠. 미래 실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확하게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 증권사들이 그들의 잣대를 가지고 실적 추정치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적 전망치를 볼 때 내가 직접 하나 머티리얼즈를 가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뭐 전망하고 뭐 기업 담당자랑 얘기하고 뭐 그럴 수 있으면 좋겠죠. 뭐 시간만 있다면. 하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증권사의 이 실적 자료를 참고해야 되는데 내가 한 가지 증권사의 실적 자료만 참고를 하면 그리고 그걸 그냥 믿어버리면 다른 증권사는 완전 다르게 추정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적 추정치는 어때요? 최소한 세 군데 이상 거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실적을 전망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 실적의 평균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뭐라 그러죠? 이걸 컨센서스라고 하죠. 시장의 기대치를 말하는 거죠. 똑같은 기업의 실적도 증권사마다 다르게 추정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미래 이익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는 최소한 세 군데 이상의 증권사 자료는 같이 봐줘야 된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전망치는 뭐예요? 다수 증권사를 비교한 평균치로 추정을 합니다. 제가 최소 3개 이상 보는 게 좋다 그랬는데 뭐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죠. 뭐 4개를 보시면 더 좋고 5개를 보시면 더 좋습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데 요거는 일단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실적 추정치는 실제 실적 대비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요건 있어요. 요거는 염두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증권사 리포트 분석학이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역시 주식의 정석에서 했던 강의입니다. 네, 증권사 리포트 분석학이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는 그 매도 의견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부분 매수 의견입니다. 이건 이제 증권사 편에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현실적인 한계도 있어요. 막 어떤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가 이 주가 고평가돼 있어요. 이거 매도해요. 라고 리포트 내면요. 그 기업에서 항의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 애널리스트 입장도 굉장히 난처해지고 투자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걸어요. 왜 이 기업 이렇게 안 좋다고 썼냐. 그럼 그 애널리스트는 투자자한테도 시달리고 기업한테도 시달려요. 이런 현실적인 여건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최근에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매도 리포트를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치도 일단은 조금 더 좋게 내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기업이 실적을 냈을 때 증권사의 추정치보다는 조금 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서 디스카운트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A 증권사에서 100억의 실적을 예측했고 B 증권사에서 90억, C 증권사에서 110억을 예측했다면 이 세 개 증권사의 평균치는 100입니다. 그러면 100억으로 예측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한 10% 20% 정도는 디스카운트를 해서 8, 90억 정도를 예측하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적 추정치는 실제 실적 대비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뭐예요? 네, 염두를 하셔야 돼요. 증권사의 실적 전망치가 나오면 컨센서스를 평균치를 내고 이거보다는 조금 더 못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굳이 차별을 한다는 건 아닌데 이왕이면 대형 증권사 위주로 실적 리포트를 분석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중소형 증권사보다는 큰 증권사가 애널리스트도 많고 조금 더 기업을 분석하는 데 많은 인력이라든지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중소형 증권사를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대형 증권사가 분석 능력이 더 크고 애널리스트도 많아요. 그래서 실적 전망치를 보려면 웬만하면 대형 증권사 위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들으면 다 아실 만한 그런 증권사들 있잖아요. 이런 증권사 위주로 실적 리포트를 분석하시는 게 조금 더 이제 그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뭘 분석하는 데 있어서요? 네. 미래 실적 분석에 있어서요. 미래 실적 분석은 가치주에 중요하다 그랬어요. 성장주에 중요하다 그랬어요. 성장주에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 중요한 거 실적을 전망하는 근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그 증권사 리포트 분석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이 근거를 봐야 돼요. 단순히 전망치만 보시면 안 돼요. 좋은 실적을 전망했으면 이렇게 이 기업이 좋은 실적이야? 왜지? 근거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스스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죠? 하지만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실적 분석하기입니다. 특히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을 컨센서스를 보고 이유를 보셔야 된다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제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오현진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 저의 주식의 정석 강의 1강부터 99강 최근 자료까지 다 올려드릴 거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세요. 공부하실 자료는 제가 충분히 드립니다.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공부하셔서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실적을 전망하는 근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도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이건 하등이 쓸모가 없습니다. 이건 보시면 안 돼요. 네. 증권사에서 뭐 목표 주가를 얼마로 했다. 지금 뭐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인데 목표 주가 12만 원 제시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 그냥 아예 보질 마세요. 그냥 목표 주가는 의미가 없다. 왜? 현재 주가에 따라서 수시로 바뀝니다. 뭐 삼성전자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7만 원이에요. 목표가 12만 원을 제시했어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까지 떨어지면요. 목표 주가를 10만 원 이런 식으로 낮춥니다.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가 막 폭등해서 막 12만 원까지 갔어. 그러면 그때는 목표 주가를 15만 원 이런 식으로 올려요. 주가에 따라서 그냥 바뀌어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그죠? 네, 목표 주가는 하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실적 전망치, 실적 컨센서스 변화, 그리고 호실적을 전망한다면 호실적을 전망하는 근거, 리포트에는 반드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보고 분석하실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실적 분석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실적 분석이 중요한 시기가 특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실적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떨 때 실적을 더더욱 깊이 있게 분석해야 되냐. 바로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 실적 시즌이 언제일까? 보통 4월, 7월, 10월, 2월입니다. 1월입니다. 왜 그럴까요? 4월은 몇 분기 실적이 나오겠어요? 네, 1분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7월은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10월은 3분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1월은 4분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요 월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5월달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이제 막바지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실적 발표를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 시즌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중요한 월이 4월, 7월, 10월, 1월이니까 이 시즌에는 실적 분석을 집중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 실적 컨센서스의 변화를 꾸준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악재가 많거나 지수가 부진한 시기에 실적 분석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가 언제죠? 지금입니다. 지금. 네,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럴 때는 실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장이 막 좋고 우상향을 막 코스피, 코스닥 쭉쭉 보이면 실적 좀 안 좋아도 그냥 수급 들어오면서 막 밀려서 올라갑니다. 막 그냥. 미래에 대한 전망도 너무 좋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에 악재가 많거나 지수가 부진한 시기에는 실적 좋은 종목들만 버티고 그렇지 않은 종목은 막 무너져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올해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집니다. 지수가 반등할 때는 더 강하게 튀고요. 네. 근데 단순히 이제 기대감만 있는 적자 종목들은 지수가 떨어질 때 주가가 확 밀려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에 악재가 많거나 지수가 부진한 시기에 실적주를 매수하시면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시면 좋고요. 국내 기업의 실적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는 시기. 하향 조정이 된다는 것은 대부분 기업에 대한 그 기대감이 적어지니까 반대로 호실적을 내는 종목은 더 두각을 받겠죠. 그래서 중요할 수 있다는 거고요. 외국인 자금이 시장에 많이 유입되는 시기.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는 주로 실적 매매를 합니다. 지금 외국인이 사고 있는 상위 종목들 보세요. 대부분 실적주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좋았거나 앞으로 좋아질 종목 혹은 둘 다 가진 종목 이런 종목군들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요. 당장 5월에 매수하는 상위 종목만 보셔도 실적주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실적에 기반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외국인 자금이 시장에 많이 유입될 때는 실적주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는 거 이 부분까지 체크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호실적 예상 종목 선취매하기. 요거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호실적은 어떤 종목이 나올까? 실적 전망치가 높은 종목이 호실적이 나올까? 그럴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실적 전망치가 계속 바뀌면서 점점 올라가는 기업이 호실적을 낼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근데 단순히 실적 전망치가 높다라고 해서 그냥 매수하시면 안 돼요. 실적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는 기업을 매수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증권사 리포트를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돼요. 번거롭죠? 근데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셔야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은 없어요. 그만큼 공부하고 노력하셔야 돈을 버실 수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 직전까지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은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기업은 주가가 급등할 수 있으니까 실적 발표 전에 사놓으면 실적 내고 어닝 서프라이즈 주가 급등 이때 차익 실현 딱 하시면 깔끔하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적 발표 직전까지 실적 컨센서스 상향하는 종목을 볼 건데 한 개의 증권사만 보면 되나요? 아니죠. 네, 세 개 이상 보시라 그랬어요. 세 개 이상. 대형 증권사 위주로 3개 이상의 실적 전망치 변화를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다? 오케이. 그런 종목 그냥 매수하셔도 웬만하면 성과 낼 수 있어요. 이 부분이고요. 반면에 실적 발표 직전까지 실적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는 종목은 어닝 쇼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종목은 매매하시면 안 되겠죠. 이런 거 가지고 있다가 주가 급락할 때 잘못 맞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는 그것도 다수의 증권사에서 같이 상향 조정을 하는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다수의 증권사에서 실적 전망치를 계속해서 낮추는 이런 기업은 어닝 쇼크,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실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기업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실적 분석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시나 주린이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강이가 어려우시면 1강부터 보시면 됩니다. 1강부터 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게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 강의 처음부터 1강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답장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제 방에서는 장중에 다양한 시황과 종목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저의 주식의 정석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영상 자료 보고 공부하실 분들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스스로의 자산을 지키시고 외국인과 기관에 지지 않는 투자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알찬 강의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